5천만 년 전 아시아 대륙과 인도판의 충돌, 그 사건으로 하늘에 맞닿을 만큼 높이 솟은 땅,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라다크의 중심 도시 레이입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따릅니다. 머리를 땅에 댄다는 뜻의 고착 행사 중입니다. 맨 앞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뒤에 남자들이, 그 다음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따릅니다. 새해 첫날 열리는 이 행사를 위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이들도 많습니다. 신과 자연을 향해 올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생명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히말라야에서 인간은 낮고 겸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아주 은밀하게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이 있습니다. 눈표범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사는 고산동물,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최고 포식자. 눈표범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눈이 사는 곳이란 뜻의 히말라야. 이곳에 사는 눈표범. 사람들은 그 강인한 동물에게 히말라야의 목걸이라는 아름다운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라다크의 룸바 계곡. 눈표범을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단 행운이 따라주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위산에 모여있는 눈단물이, 큼지막한 발로 능숙하게 눈밭을 거닙니다. 수염수리가 기류를 타며 고산을 내려다봅니다. 히말라야, 텐샨, 파미르, 지구상 가장 높은 산들이 수염수리의 터전입니다. 몸집은 크지만 사냥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죽은 동물의 뼈를 주로 먹습니다.
눈에서부터 난 검은 털이 수염처럼 늘어져 있는 얼굴. 그래서 수염술입니다. 다른 동물은 먹지 않는 부위, 뼈를 골라 먹습니다. 눈밭에서 풀을 찾아 먹는 푸른 양. 몸 전체에 도는 푸른 빛 때문입니다. 티베트 산양 또는 발알이라고도 합니다. 짝짓기 하기 전 이들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수컷이 암컷의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암컷의 냄새를 맡아 번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고산의 겨울, 푸른 양에게는 번식기입니다. 산 꼭대기가 눈앞에 보이는 높은 지대. 기도 깃발, 타르촉을 달고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 속에서 손자의 손을 데워주는 할머니. 너무 추워 눈표범은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고 일러줍니다. 이 추위에도 할머니가 떠나지 않고 있었던 집. 전형적인 라다크 집의 모습입니다. 붉은색, 그리고 벽에 건 푸른 양의 머리는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해발 4,000m를 넘어선 히말라야의 고지대. 눈표범을 찾아가는 길은 계속됩니다. 눈표범은 해발 6,000m 이상까지 자기 영역입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부족한 겨울에는 아래로 내려오는 법. 이 커다란 발자국이 그 흔적입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다 발견한 것. 오줌이나 똥을 누고 흙으로 덮어놓은 흔적. 눈표범의 영역 표시입니다. 흙의 상태로 보아 바로 얼마 전에 다녀간 모양입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나는 건 언제가 될지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산에서 여우들이 짝짓기를 합니다. 낮에는 아주 보기 드문 상황. 천적들에게 노출돼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죠. 여우의 가장 큰 천적, 검독수리가 나타났습니다.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짝짓기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히말라야 사람들은 신앙심이 깊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기도깃발 타르촉에 쓰여 있는 것. 단단한 바위 위에 쓰여 있는 것. 모두 불교의 진언입니다. 이 진언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신앙심입니다. 레시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적한 마을. 이곳에 자리한 짬내곤빠. 수행하는 승려들이 있는 사원입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신앙심은 생명과 자연을 향합니다. 모든 생명을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심전은 반독제시, 심전은 전민제시는 대세탈당제, 속마제나 대략 것은 고판대나 정가당한 양치 돈이 지돈이 살인 돈이 살인 누군가 누군가 요나가 다산 공도 생각해 과세도 마시는 과 어떻게서 맞아나서 과한데와 누군 누군 미도 그런 과 과세도 많이 나려 자꾸 정몽능아 정몰아서 연지만 그건 다섯 살인 사람 되는 거와 마마서 주의를 거 맥겨야 그래서 그거 가는 사람이 있는 거 그 삼배는 시는 마사체는 대표마다 생전 지인한 데는 잘록 아니 이때 생전 리닥 셔와 지인한 데는 삼지기 도둑과 잠닝제 그와 삼미셔서 마다 셔서나 잡내 납치는 것들 곰바 주변에는 늘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이곳에서는 절대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는 걸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거친 자연의 약육 강식도 생존 경쟁도 잠시 잊어버립니다. 흑벼랑이 생긴 산비탈. 동물들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서 찾습니다. 흑벼랑 사이에서 나온 염분입니다. 푸른 양은 털갈이할 때 부족해지는 미네랄을 이렇게 섭취합니다. 갑자기 놀라며 멈칫합니다. 푸른 양들이 무언가 감지한 걸까요?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다급하진 않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푸른 양들의 행렬. 이어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눈표범입니다. 주변의 모든 동물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포식자의 등장. 오줌을 누고 모래로 덮어둡니다. 늘 같은 자리에 영역 표시를 합니다. 큰 발로 험한 산도 자유롭게 탈 수 있습니다. 1미터가 넘는 긴 꼬리로 높고 가파른 곳에서도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자기 영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자리. 눈표범이 휴식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쉬는 동안 긴 꼬리로 몸을 감쌉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데 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늘어선 2,400km. 히말라야는 대륙을 가르는 거대한 장벽이기도 합니다. 기후 장벽입니다. 인도양에서 올라오는 많은 양의 습기. 이것은 히말라야 아래쪽에만 머뭅니다. 높은 산맥에 가로막혀 위쪽으로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저 산 너머는 건조한 땅, 중앙아시아입니다. 히말라야 남쪽의 저지대. 이곳은 열대지방입니다. 아시아 코끼리의 식사시간. 230kg의 먹이를 16시간에 걸쳐 먹는 대식가입니다. 이곳은 아시아 코끼리들의 가장 큰 서식지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도 섭씨 40도가 넘습니다. 이곳은 의외의 히말라야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밀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포식자. 이곳은 벵골 호랑이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밀림에서 벗어난 해발 2000m. 히말라야는 또 한 번 달라집니다. 계곡 주변으로 빽빽하게 들어찬 침엽수. 울창한 히말라야 삼나무들입니다. 고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식생. 히말라야이기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파른 땅에 밭을 일구었습니다. 추위에 강한 보리를 가장 많이 키웁니다. 하지만 나달은 부실하게만 합니다. 적은 수확이지만 정성스럽게 보리를 거둡니다. 이걸로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산 아래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고산에서 생활을 꾸린다는 건 고된 일들의 연속입니다.
이 짙은 파란색은 물빛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파란색의 호수. 해발 3600m, 히말라야의 거대한 자연호수 폭순도입니다. 폭순도 호수의 북쪽, 상돌포로 가는 길입니다. 상돌포는 네팔에서도 가장 오지 마을입니다. 산 아래에서 물건을 구해오는 길은 보통 열흘이 걸립니다. 사람들은 네팔보다는 인접해 있는 티베트로 주로 왕래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해서 야크 등에 싣고 다닙니다. 짐은 대부분 식량입니다. 브라바 마디암로 가만 요 마케라 아니 요 시미오로 여다부터 문디나 아니 테스콜라게 아니 알리카테 야르자 콤볼레 포니 알리카테 포이사 알리카테 아운사 अनि याको यता उता चाइनाबाट अलि सामान लिएर अनि यहाँबाट याको ढोने यता उता गरेर अलिकति यो चामल र अनि यो मकै किन्न लागि पैसा अलिकति त्यस गरेर आउँछ हजुर चाहियो कि पैसा कि अलि लिएको परे अलि परेको चाहियो त्यो पनि छैन लामा मात्र अलिअलि पर्छ नेपाल हुन चाहिँ नेपाल मान्छे अनि फेरि नेपाल परे छैन अनि त्यसको लागि अलिकति पर्छ히말라야를 넘어 상돌포의 끝입니다. 이곳을 넘으면 티베트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 힘든 척박한 땅. 간혹 염소를 키우는 유목민들이 찾아올 뿐입니다. 유목민 라뎁 라마는 가축과 함께 일주일 동안 산을 넘어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여름을 보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산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의 룽다를 걸어둔 유목민의 집. 밤이면 홀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전부인 조용한 생활. 그러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습니다. 이곳이 해발 4,000m가 넘는 히말라야의 고지대라는 사실. 언제 눈표범이 습격해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걸비다 아니 내라 올려? 때문에 아니란 첨남자 첨남라면데 가르면 가르면 아니는 앞 막자 아니 거기에 야 간드마 하면라 아니 라가를 쌉 가야라 아니 때때때 멀죠. 히말라야는 신비롭고 웅장한 곳. 한편으로는 고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히말라야의 끝은 해발 8,000m, 지구 위 가장 높은 산들의 행진입니다. 세계의 지붕입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이어진 또 하나의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입니다. 이 넓고 평평한 땅은 해발 4,000m 높이에 있습니다. 파미르는 옛 페르시아어로 태양신의 자리라는 뜻.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까워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12월, 눈보라를 헤치고 산을 오르는 마르코폴로 양무리. 1273년, 이탈리아의 여행가 마르코폴로가 파미르를 지나면서 본 야생양. 그는 거대한 뿔을 가진 양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후 마르코폴로 양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마르코폴로 양 암컷과 새끼들입니다. 5-6월이면 한 마리의 어미가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후에는 무리를 이뤄 함께 기릅니다. 한때 파미르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마르코폴로 양. 그래서 파미르의 상징이 된 동물. 하지만 뿔을 노린 인간들의 사냥이 계속되었고 지금은 파미르에서도 쉽게 볼 수 없을 만큼 수가 줄었습니다. 황토빛으로 둘러싸인 메마른 땅. 이곳에서도 자연은 생명을 키우고 삶을 이어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시간 속에 머물다 가는 생명들. 히말라야 민목 독수리의 죽음. 차갑고 메마른 바람은 죽은 몸을 쉽게 썩게 하지 않습니다. 마르코폴로 양 어미와 새끼, 어쩐 일인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뿔 모양으로 봐서 나이가 아주 많은 암놈입니다.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먼 곳까지 왔습니다. 평소에는 없는 일입니다. 고원의 한가운데 홀로 걸어가는 어미. 걸음을 멈추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몸을 땅 쪽으로 늘어뜨린 채 버티고 있는 어미. 다시 다리에 힘을 줍니다. 하지만 걸음은 여기까지.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조용히 죽음을 맞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땅 파밀의 일부로 되돌아갑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죽음의 냄새를 맡은 것은 여우. 이빨이 약한 여우는 혼자 힘으로 가죽을 뜯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여우의 먹이는 아닌 듯합니다. 포기하고 다른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오전으로 접어든 시각. 주인은 여전히 적막합니다. 먼 곳에서 작은 점 하나가 다가옵니다. 어제 헤어졌던 새끼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미의 모습을 본 순간 새끼는 더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한참 어미 곁에 머물다 어느 순간 자리를 뜹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는 이제 혼자입니다. 새끼가 자리를 뜬 건 멀리서 오는 유목민을 봤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은 죽은 마르코폴로 양을 개의 먹이로 줄 생각입니다. 생명을 다한 마르코폴로 양은 다른 생명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줍니다. 또 다른 자연의 시간 속으로 사라집니다. 부지런한 여우가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여우가 좋아하는 먹잇감은 설치류. 예민한 후각으로 주변을 탐색합니다. 마몬 무리도 굴 밖에 나왔습니다.
주위에 풀들만 있으면 먹잇감 걱정이 없는 마못. 하지만 조금만 위험이 느껴져도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늘 힘센 동물들의 사냥감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가까운 곳에 늑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마못 한 마리가 늑대 먹잇감이 돼버렸습니다. 파미르 고원이 노을빛에 잠깁니다. 지구 위 가장 높은 땅. 사람이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 메마르고 황량한 풍경. 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 암각합니다. 희미하게 남은 눈표범의 모습. 아이벡스의 큰 뿔. 아이벡스를 사냥하며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암각화는 알타이, 텐션 같은 고산지대에서도 발견됩니다. 수많은 야생동물들. 그들과 함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파미르의 가을. 철새들이 떠나면 금세 겨울이 찾아들 것입니다. 겨울은 이동하는 계절. 유목민은 가축을 데리고 산 아래로 갑니다. 야생 동물들도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혹독한 추위가 먹잇감을 남겨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바위산에 사는 아이벡스도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커다란 뿔에 몸집이 큰 야생염소. 눈표범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죠. 이 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만에 질고서 예식들에게 메르겐 질러 가간다 한다 추악도 님의 끌어들어 추렸다 추리간 낳긴 올 Eski teke nime kılbaydı, bul gönle tesken kulattı, şamalda deyip, birok gülbüz kol salıp alattı, eski tekelerdi, basit yani şunda kılıp, hıçtılık yolmen alattı. 아이벡스보다 더 낮은 곳까지 내려오는 마르코 폴로 양. 풀을 찾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낮은 데로 올수록 위험 요소는 많아집니다. 언제든지 늑대나 눈표범이 덮쳐올 수 있다는 걸 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마리가 희생됐습니다. 목을 한 방에 물어 숨통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압할 수 있는 건 눈표범입니다.
먹잇감이 있는 곳에 다시 나타난 눈표범. 배를 채운 후 느릿느릿 휴식을 취하는 모습. 눈표범은 주변을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식자의 여유입니다. 이때 나타난 늑대. 뜻하지 않게 서로를 마주보게 된 두 강자. 눈표범은 느긋해 보입니다. 반면 늑대는 조금 불안합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은 건 긴장하고 있다는 뜻. 끝내 다가가지 못합니다. 한 수 위, 눈표범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 순순히 비켜나는 것, 그것이 야생입니다. 먼 곳에 카메라를 본 눈표범. 무심히 바라볼 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노출된 이런 장소를 싫어합니다. 이대로 먹이를 포기하고 자리를 뜹니다. 사냥은 언제든 또 하면 되는 것. 고산의 최고 포식자는 미련을 두는 법이 없습니다. 먹잇감은 민목독수리가 차지했습니다. 사체 청소부답게 마구 먹어치웁니다. 그 사이 물러갔던 늑대가 다시 왔습니다. 강자가 떠난 자리, 기회는 이렇게 오기 마련입니다. 고원에서 조금 내려온 곳, 발탄 계곡이 있습니다. 파미르에서 가장 길고 험준한 계곡. 발탕은 길이 좁고 험하다는 뜻입니다. 고산에 사는 새, 노랑부리 까마귀. 여름에는 곤충을 먹지만 겨울에는 나무 열매가 먹잇감입니다. 이들은 해발 8,000m, 에베레스트까지도 날아다닙니다. 12월, 발탄 계곡에 겨울이 깊어집니다. 추위는 길고 혹독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 깊은 계곡에 누군가 흙집을 짓고 삽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마을입니다. 유난히 흙벽이 두꺼운 집들. 발탕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겨울이면 이곳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완전히 고립될 수 있는 외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민 제 왔기 때문에 다름함이 프로라마케미션 대략만야 도세모 반미션 어르도치레 페스터 미보란 자히라메케네 바로 도세모 마모이 마이보 라치미션. 그리고 발탕 사람들의 두려움, 바짝 다가오는 눈표범입니다. 겨울이면 산 아래로 내려와 가축을 사냥하는 눈표범. 잡아먹는 건 한 마리지만 눈에 보이는 가축을 다 죽이는 무서운 사냥꾼. 얼마 전까지 우리에 가득했던 양과 염소, 담을 넘어온 눈표범에게 모두 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발탄 계곡 근처 이 마을에도 눈표범에게 당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주인이 놈을 잡았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았고 오래 굶주려 허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눈표범의 위험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대륙의 한가운데, 중앙아시아. 어디도 바다와 접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초원지대는 끝없이 지평선을 그립니다. 건조한 땅 위에 바다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수원의 난데없는 바다 풍경입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고 헤엄치는 무리는 계리. 거위의 조상으로 불리는 오리과의 새입니다. 비바람에 거센 파도가 한참 이어집니다. 바다를 닮았지만 이곳은 아주 큰 호수입니다. 몽골의 동쪽 끝, 중국과의 국경에 걸쳐진 부이루 호수. 넓은 초원과 이어져 있는 호수는 끝없이 수평선을 그립니다. 수심 10m의 얕은 호수지만 크기는 우리나라 서울 면적에 맞먹을 정도. 자연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인의 발길이 거의 없는 외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호수의 아침, 매일 펼쳐지는 기묘한 풍경이 있습니다. 검은 띠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마우지대 거대한 이동. 먹이 사냥에 나서는 길입니다. 해마다 부이루 호수에 오는 가마우지는 수십만 마리에 이릅니다. 호수 곳곳에서 이런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먹이 사냥 후 깃털을 말리며 휴식을 취하는 가마우지 무리. 집단으로 번식하고 집단으로 이동하는 사회성이 높은 새입니다. 초원에 살지만 유목민이 아니라 어부로 살아갑니다. 부이루 호수에서 메기, 잉어 등을 잡아 생계를 꾸립니다. 초원지대에서 그물을 잡은 이들은 키울 가축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겨울철 호수가 얼면 얼음 밑으로 그물을 놓고 대량으로 잡을 수 있지만 여름에는 많은 양을 잡기 힘듭니다. 예전에 비해 어획량은 반 이상 줄었습니다. 어부들은 가마우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마우지는 물고기 사냥의 명수입니다. 콧구멍이 없고 잠수하기 좋도록 생긴 신체 구조. 하루에 20마리 이상 물고기 사냥을 합니다. 톱니 모양의 부리로 잡으면 미끄러운 물고기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잡은 먹이는 물 위로 가져와 먹습니다. 큰 물고기도 통째로 입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턱 아래 주머니가 있어 물고기를 저장해서 새끼들한테 가져갑니다. 부이로 호수와 할흰강이 만나는 지점. 가마오지 둥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만든 둥지. 수십만 마리의 가마오지가 이곳에서 번식합니다. 새끼들은 어른처럼 덩치가 크지만 아직 날지 못하는 어린 것들입니다. 위협을 느낀 나머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집단 서식하는 가마오지는 수킬로미터에 걸쳐 둥지를 만들고 함께 생활합니다. 몸길이 80cm가 넘는 가마오지. 부리는 물고기를 잡기 좋도록 끝이 갈고리 모양입니다. 새끼들은 아직 장난치는 데만 쓰고 있죠. 늦은 오후, 사냥 나왔던 어미 가마오지들이 둥지로 돌아갈 때입니다. 나갈 때와는 달리 돌아올 땐 작은 무리를 이루어 움직입니다. 하루 종일 어미가 돌아올 때만 기다린 새끼들. 드디어 어미가 집에 돌아옵니다. 새끼들은 다짜고짜 목구멍에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턱 안 주머니에 넣은 먹이를 꺼내 먹는 것입니다. 양에 차지 않는지 더 달라고 보챕니다. 따라다니며 졸라대는 통에 괴로운 어미들. 물가로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물속으로 피해보지만 새끼들은 또 따라옵니다. 먹성 좋은 새끼들을 키우느라 어미는 한동안 고달프게 생겼습니다. 소란스러웠던 가마오지 둥지에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초원의 여름 기온은 섭씨 50도까지 오릅니다. 더위에 지친 말들이 호수에 뛰어듭니다. 충분히 마실 물, 몸을 담글 만큼 큰 호수. 물이 귀한 초원에서 이곳은 가장 넉넉하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물은 주변의 초지를 비옥하게 만듭니다. 가축을 기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죠. 여름이면 많은 유목민들이 호수 근처로 모여듭니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호수에서 먹을 물을 구해옵니다. 넓은 호수에서도 물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꼭 떠와서 먹습니다. 물을 더럽히는 것을 큰 죄로 여기는 건 오랜 삶의 모습입니다. 유목민과 말들이 추격전을 벌입니다.
어미 말을 잡으려는 것인데 새끼 말도 따라 뜁니다. 초원의 말들은 모두 야생마나 다름없습니다.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미 말을 잡아서 말젖을 짜야 하는 유목민. 하지만 말은 오르가에 목이 걸린 후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멈춥니다. 말젖을 짜기도 전에 한나절이 다 갔습니다. 물도 풀도 풍족한 여름. 그런데 사실 마냥 좋기만 한 시절은 아닙니다. 말들은 괴롭습니다. 쉴 새 없이 고개를 끄덕여대는 이유. 벌레들 때문입니다. 이 작은 벌레들도 여름철 호수 근처에서 번식기를 맞았습니다. 파리, 등에, 모기 등 가축의 몸 중에서 작은 상처나 눈물샘 주위에 달려듭니다. 말은 극성스런 벌레들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말은 쓰러져 버린 반면 더 악착같이 달라붙는 벌레들. 이때 날아든 반가운 손님, 갈색 제비떼입니다. 이들은 공중에서 벌레를 낚아채 잡아먹습니다. 가축들은 벌레를 잡아가는 갈색 제비가 고맙고, 갈색 제비는 먹잇감인 벌레를 불러 모으는 가축들이 고마운 상황입니다. 부이루 호수 근처의 흑벼랑. 갈색 제비가 단체로 집을 짓고 삽니다. 갈색 제비들의 아파트인 셈입니다. 새끼들은 20일 정도만 지나도 어미만큼 자랍니다. 이들의 주식은 초원의 벌레들. 어미는 부지런히 사냥을 해옵니다. 가축에게는 지긋지긋한 벌레지만 갈색 제비에게는 새끼를 키우는 좋은 영양분입니다. 부이루 호수의 오후.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러 나온 모습이 아닙니다. 가마우지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둥지에서 튀어나온 새끼들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어부들에게 가마우지는 호수의 물고기를 다 먹어 치우는 나쁜 새일 뿐입니다. 하루에 한 번 가마우지 둥지에 남은 새끼들을 찾아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을 주려고 어미 한 마리가 하루에 잡는 물고기는 20마리가 넘습니다.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잡는 가마오지는 하루에 50마리 정도 됩니다. 가마오지가 만든 번식지. 둥지는 거의 파괴됐습니다. 가마오지와 어부들이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는 현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어부들은 아마도 중국 쪽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부이루 호수에 지나치게 많이 모여든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알을 모아두었다가 없애기도 합니다. 알에서 깨어나기 전에 어부들의 손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무리지어 사냥에 나선 가마오지 때. 부이루 호수가 이들 모두를 품어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고 깨끗한 호수, 바이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이칼과 꼭 닮은 흡수굴이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 몽골에서 바다라고 부르는 곳. 몽골과 러시아의 국경지대. 흡수굴은 바로 위 시베리아의 바이칼과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도의 1.5배 크기, 최고 260m의 수심. 바다라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여름의 흡수굴. 수많은 물새들이 번식을 위해 찾아듭니다. 큰 고니도 때맞춰 번식지로 날아왔습니다. 긴 목을 이용해 깊은 물속 식물을 캐먹는 큰 고니. 이곳에서 짝을 이루고 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마주보는 수컷과 암컷. 이들은 지금 열정적인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로 가득한 흡수굴의 6월. 호수를 덮고 있던 얼음은 이제야 다 녹았습니다. 큰 고니는 둥지를 아주 넉넉하게 만듭니다. 하루 걸러 하나씩. 7개까지 알을 낳습니다. 붉은발 제비 갈매기 때도 근처에서 번식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큰 고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영역 싸움입니다. 괴롭지만 알품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자리를 뜨면 알이 식어 죽어버릴 것입니다. 암컷 큰 고니는 한동안 혼자서 고통을 감내합니다. 알품기에 수컷은 아주 가끔 교대를 해줄 뿐입니다.
흡수굴 호수는 빽빽한 타이가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맞닿은 땅은 시베리아입니다. 낮에도 해가 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숲. 나무는 대부분 시베리아 낙엽송 한 종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동물이 사는 숲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말똥가리는 한 곳에 오래 머물며 사는 새. 나무 위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사냥해온 먹이는 작게 찢어 먹입니다. 말똥가리는 유난히 새끼에 대한 애정이 극진합니다. 먹잇감은 초원의 생쥐나 들쥐 같은 설치류. 농지에서는 해로운 메뚜기를 잡아먹기도 해 농부들이 반기는 셈입니다. 꼬리 끝이 하얀 흰 꼬리 수리입니다. 물가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며 사는 셈입니다. 발톱으로 수면 근처에 있는 물고기를 낚아채서 잡습니다. 경쟁자들에게 뺏기기 싫어 공중에 뜬 채로 먹기 시작합니다. 솔개 한 마리가 흰꼬리 수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솔개가 좋아하는 먹잇감. 공중에서 쟁탈전을 준비합니다. 솔개의 무기는 재빠름. 훨씬 덩치가 큰 흰꼬리 수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숲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풀과 나무가 함께 있는 곳. 짧은 여름 동안은 꽃잔치가 펼쳐집니다. 근처 나무 둥치 안에 후투티가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어미는 새끼에게 줄 벌레를 사냥했습니다. 흡수굴의 서쪽. 여름이면 많은 습지대가 생기는 지역입니다. 황오리가 이곳에서 번식기를 보냅니다. 목에 검은 줄이 있는 수컷과 줄이 없는 암컷. 열 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 대가족은 흡수굴 습지에서 여름을 보냅니다. 검은 딱새는 재빨리 날아서 사냥에 성공합니다. 모든 날벌레가 검은 딱새의 사냥감입니다. 풀숲에 나타난 여우. 튀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느라 바쁩니다. 숲과 초원의 경계에 자리한 습지대는 생태 환경이 다양한 지역. 동물들은 숲 안쪽보다 이곳을 더 좋아합니다.
몸에 비해 너무 가냘픈 날개 탓이겠죠. 힘겨운 비행을 하는 회색머리 아비입니다. 일단 물에 들어오면 편안한 모습. 회색머리 아비 부부는 두 마리의 새끼를 키웁니다. 비행에는 약하지만 잠수에는 강합니다.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 새끼에게 먹입니다. 힘겹게 알을 품던 큰 고니 무사히 네 마리의 새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120일 정도 새끼들을 키우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물 밖에서 새끼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풀숲에 고이 숨겨두기 때문입니다. 혹시 천적에게 보여 위험해질까봐 어미들은 새끼들을 보호합니다. 흡수굴의 여름이 지나갑니다. 이곳은 중앙아시아에서 물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곳입니다. 평균 고도 4,000m의 높고 평평한 땅, 파미르 고원입니다. 눈과 빙하는 호수보다 더 많은 물을 품고 있습니다. 파미르의 여름, 빙하가 녹는 계절입니다. 빙하에서 흘러나온 물은 호수를 만듭니다. 파미르에는 약 500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공기조차 희박한 해발 4,000m에 자리한 고산호수입니다. 블룬쿨 호수는 그중 몇 안 되는 물고기가 사는 호수입니다. 대부분의 호수는 소금기가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반면 블룬쿨에는 딱 한 종류지만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름은 하늘고기. 하늘에 가장 가까운 호수에 사는 물고기. 아스만데케 bir balık var asman. Şuradaki köyde tork asman var. Başka yok. Mana şunda. Köl köl bul. Köl mana. Balık karmamı satarız. Pulga. Ucak şey köl. Huda berde. 수십만 년 전 여기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는 크고 깊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너무 깊어 호수는 검은 빛입니다. 파미르에서 가장 큰 호수 카라쿨입니다. 들어오는 물길은 많은데 나가는 곳이 없는 호수. 카라쿨은 지금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량득이 200m에서 아식자 대량득대 콜롯. 어선득단 골든 투 가랑그 가랑게스 내세 거름베. 어선 거름베건든 세베비는 전하 샤말 볼건도 골 돌급 골든 오약 비아가 가랑글릭 볼읍 울라이 볼롯. 어선득단 불 제르디 카라쿨 데 와타칸. 카라쿨의 얼음은 6월이 돼서야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아니라 물로 있는 시간은 1년에 3개월 정도.
짧은 여름 동안입니다. 이때 드러난 카라쿨의 모습. 거친 자연이 아주 잠깐 드러낸 비밀스러운 풍경입니다. 산 정상에는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이기만 합니다. 빙하가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빙하는 물의 저장고입니다. 이곳에 내륙 빙하 중 가장 큰 페드첸코 빙하가 있습니다. 길이만 72km에 달합니다. 중력이 이끌려 고산의 빙하는 산 아래로 쓸려 내려옵니다. 그 끝은 흙과 얼음이 뒤섞인 상태입니다. 빙하의 끝을 부르는 말, 빙하혀. 흙과 뒤섞인 얼음이 두껍고 길게 쌓인 모양. 동물이 혀를 쑥 내밀고 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여름이면 빙하혀부터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이 물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강으로 비가 거의 없는 건조한 지역도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됩니다. 이 물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의 시작입니다. 작은 물줄기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은 앞으로 2,400km를 달려 아무다리아 강이 됩니다. 텐션의 빙하에서 시작된 시르다리아, 파미르 빙하에서 시작된 아무다리아, 종착지는 아랄해입니다. 물이 있으면 풍경은 달라집니다. 고산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 레이온, 고산병을 예방하는 약효가 있습니다. 레이온이 빙하로 둘러싸인 이 땅을 초록으로 물들였습니다. 히말라야 불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을 보면 대개 도망가지만 한번 공격하면 괴력을 발휘합니다. 어미곰이 새끼 두 마리와 함께 먹이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히말라야 불곰은 곰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삽니다. 높은 곳이라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 덩치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 페드첸코 빙하 바로 옆이 베어 빙하. 오래전부터 곰들의 서식지였음을 말해주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밀렵꾼들이 모여들면서 곰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살아남은 곰들도 갈수록 경계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페드첸코 빙하에서 내려온 물은 판지강이 되어 흐릅니다. 판지강은 아무다리아 강의 최상류입니다. 강의 왼쪽은 아프가니스탄, 오른쪽은 타지키스탄. 흙집이 많은 이 마을은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한 마을입니다. 아직도 당나귀 위에 짐을 싣고 먼 길을 다닙니다. 100년 넘게 전쟁과 강대국의 간섭에 시달려온 사람들. 어딘가에서 멈춰버린 듯한 삶의 모습. 이들의 시간을 멈추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작게나마 이 땅에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판지강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밭을 일구고 옥수수나 감자를 키웁니다. 주로 키우는 가축은 염소. 가파른 길도 잘 오르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익숙한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 떼의 목적지는 물. 염소들이 내려간 벼랑 아래는 아찔할 만큼 가파릅니다. 물까지 가기 위해선 이 메마르고 위험한 길을 거쳐야 합니다. 물이 있어서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이 험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파미르에서도 가장 황량하고 가장 험준한 곳, 판지강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바위 절벽들 사이에 희귀한 야생염소가 살고 있습니다. 마코르입니다. 5월, 산 아래쪽은 아몬드꽃이 활짝 피는 때입니다. 마코르는 이 꽃을 따먹으러 산에서 내려옵니다. 마코르란 이름은 뱀처럼 꼬인 뿌리라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것. 수컷의 뿔은 160cm까지 자랍니다. 꽃과 풀, 나뭇잎을 먹은 마코르는 다시 험준한 바위 절벽으로 돌아갑니다. 판지강의 끝. 이곳에서 다른 물줄기들과 합쳐져 아무다리아라는 큰 강이 시작됩니다. 물이 모여들면서 곳곳에 습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인 티그로 바야발카. 겨울이면 겨울 철새들의 월동지, 여름이면 여름 철새들의 번식지가 됩니다.
25종이 넘는 철새들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이름 티그로 바야발카는 호랑이 숲이라는 의미. 이곳 갈대 숲은 카스피 호랑이의 오랜 서식지였습니다. 카스피 호랑이는 1970년대 멸종됐습니다. 그 자리에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잡아서 닭처럼 키우기도 하는 자고새. 타지크 꿩은 이곳의 대표적인 조류입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숲이어서일까요? 정글 사계 걸음걸이는 여유 있어 보입니다. 부하라 사슴은 강과 숲을 오가며 사는 동물. 예전에는 카스피 호랑이의 중요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숲에서 강변으로 가는 이 길목은 동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통로입니다. 더 이상 호랑이가 없는 호랑이 숲. 야생 동물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2,400km 물길을 달려가는 아무다리아 강의 거대한 본류.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무다리아 강은 말라가는 강이 됐습니다. 강의 하류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백 명을 태웠던 큰 배는 사막에 서 있습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엄청난 양의 강물을 끌어갔기 때문입니다. 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목화 때문이었습니다. 사막을 목화밭으로 만들려 했던 소련은 강에 물을 끌어갔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강물이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중앙아시아에서 면화는 중요한 수출품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맨손으로 목화를 따는 노동. 대부분 어린 소녀들의 몫입니다. 많은 물이 사라지면서 주변은 점점 사막화되었고 기후는 나빠졌습니다. 정작 목화 재배는 더 어려워진 형편입니다. 물을 잃어버린 자연. 사람들의 삶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버린 아무다리아는 아랄해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 아랄해는 90%가 사라졌습니다. 20세기 최악의 환경재앙. 사람들은 기념탑을 세우고 물이 말라버린 이유들을 기억하려 합니다. 이곳은 수많은 어부들이 매일 배를 타고 나갔던 곳. 4만 톤의 어획량을 기록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 몇 마리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이곳이 아랄해 최대 어항이었음을 기억하기 위해
녹슨 배를 전시했습니다. 배무덤. 이곳의 이름입니다. 이 배들은 이곳이 분명 고기잡이가 성했던 육지 속의 큰 바다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아랄해 어부들의 모습. 배를 타고 나가면 철갑상어, 잉어 등 30종이 넘는 물고기를 가득 실어오던 때였습니다. 그 시절은 황량한 흔적으로만 남았습니다. 버려진 물고기 통조림 공장.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떠난 이곳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모두 물이 사라진 후 일어난 일들입니다. 무인학에서 200km. 남은 아라레를 만나기 위해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가는 길은 온통 소금 모래바람 속입니다. 이 바람은 주변의 식물을 말라 죽게 합니다. 동물과 사람의 몸에도 치명적입니다. 매년 여기서 만들어지는 소금 먼지는 약 1억 톤. 바람을 타고 15k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중앙아시아 곳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새 한 마리도 찾지 않는 호수. 이곳이 지금의 아랄해입니다. 50년 만에 물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것은 북아랄해의 일부분. 물은 지독히 짠 물입니다.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가득했던 물, 아랄해. 그것은 아랄해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꿈으로 남았습니다.